여러분 안녕하세요. 딱지네 시골집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온기를 화병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꽃다발이 담겨 있는 온기가 보이는데요. 이틀 전이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근데 딸이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보내주었어요. 항상 기념일마다 제가 꽃을 좋아하기 때문인지 딸이 이렇게 항상 잊지 않고 꽃을 보내주는데 볼 때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꽃다발이 굉장히 크고 화려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화병의 꽃기에는 너무 커서 자꾸 기울어져서 중형 크기의 온기 안에다가 꽃을 담아놨더니 이렇게 예뻐요. 온기를 화병으로 활용하면 좋은 점이 꽃다발은 대부분 이렇게 화려하잖아요? 화려한데, 온기는, 디자인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담고 있는 그 꽃의 화려함을 배가시켜주고 증가시켜주는 것이 이 온기 화병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온기를 그냥 단순히 옛 물건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생활에서 화병으로 한번 이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디자인이 특히 제가 이 화병을 이 온기를 좋아하는 게이 디자인 때문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세련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예쁜 꽃다발을 받으신다면은 집에 있는 온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연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딸이 항상 무슨 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꽃을 보내와요. 그런데 꽃다발은 사실 며칠이 지나면 지고 말잖아요. 저는 물도 잘 갈아주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꽃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썼더니 한한달 정도도 꽃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싱싱함을 유지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한정된 시간만 이 화려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영상으로라도 딸의 어떤 고마운 마음 또이 꽃의 아름다움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딸이 5살 때도 제가 꽃다발을 받았어요. 제가 5살, 딸이 5살 때 축하받을 일이 있었는데 용돈을 모아가지고 동네 꽃집에 가가지고 안개꽃 한아름을 사서 제가 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꽃집 아가씨한테 우리 엄마는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으로 꽃을 싸주세요. 이랬대요. 나중에 꽃집 아가씨가 제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화려하게 예쁘게 포장을 한 꽃다발을 우리 딸 5살 때 받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안개꽃을 볼 때마다 어릴 그 딸이 한아름 안개꽃을 안고 들어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이 꽃처럼 예쁘고 그리고 향기로운 하루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딱지네 시골집이었습니다.